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 마감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가자마자 6팀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6팀이 들어온 건 아닌데 4팀 들어오고 2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혼자서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사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선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또 나와서 서빙도 해야 되고 또 생맥도 따라야 되고 뭐 물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꽤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매출은 그래서 그나마 평균 이상은 했는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좀 일찍 마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가자마자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상쾌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번에 사무실을 옮겼어요. 저희 와이프가 운영하는 공간을 이사를 했는데 사실 그 이사하고 나서 좀 더 바빠지는 바람에 집에서 거의 밥 먹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식당에 가면서 정말 배우고 싶은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식당에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가거든요. 거기가 그냥 일반 백반을 파는 그런 식당이에요. 밥이랑 반찬이랑 뭐 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밥도 팔고요. 그리고 비빔밥도 팔고 뭐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맛이 있어요. 밑반찬들도 다 맛이 있고 집밥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와이프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집밥 같은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올렸었지만 다른 매장에 가면은 그 매장에 제가 장점들을 뽑아서 제 머릿속에 항상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고 저희 매장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뭐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을 보고 배울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해서 메모해놨다가 제 몸에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가장 그 사장님의 부러웠던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 사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도 지향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 영상에서도 많이 밝혔었는데 저는 정작 그게 잘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손님들은 저한테서 그런 부분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몇 번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식당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푸근함이었어요. 뭐 식당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거나 세련된 그런 분위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 백반집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데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이라서 깔끔합니다. 그런데 왜 푸근하다고 느꼈냐 하면 그 사장님의 말투가 굉장히 푸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밑반찬을 저희가 더 먹고 싶으면 가져다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반찬을 내어주시면서 처음에는 일반 반찬들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반찬들을 주시면서 조금씩만 떴어요. 필요하시면 뭐 더 덜어서 많이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무적인 말투가 아니었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40대 이상에서 나올 수 있는 푸근한 말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고유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손님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물론 그 사장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몸에 배어있던 게 자연스럽게 나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의 어떤 그 눈으로 봤을 때 귀로 들었을 때는 아 정말 부담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멘트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한번 따라 해봤어요. 뭐 조금 웃긴 거지만 좀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저도 몇 번 따라 해봤는데 제 입에서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말은 나오지만 그 말투 그 다음에 억양 이런 것들은 제가 절대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가면서 느낀 건데 그 사장님은 인간미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두 분이세요. 아주머니 두 분이 사장님이신데 두 분 다 인간미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분이 정말 제가 지향하는 그 진실된 인간미셨고 다른 한 분은 조금 배우신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신 그런 인간미가 느껴지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저도 이 전자의 그 사장님을 지향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아직은 이 후자의 사장님의 스타일대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사장님처럼 정말 구수한 인간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 이게 구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아마 자연스럽게 배고 나서 나이가 들면
그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서비스직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장사 초창기 때 어머니가 이제 도와주셨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사무적인 친절함을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이때까지 그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정받았던 어떤 친절함이 배어있는 인간미가 배어있는 그런 친절함을 하셨던 분인데 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아들 가게니까 그걸 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엄마한테 미안한데 저희 엄마가 손님이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저도 최근에는 하지 않는 그런 응대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어떤 걸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네 고객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안 됩니다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던 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충격을 먹었었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가 해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 서비스 업종에서 오래 일하면서 연륜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손님에게 정말 엄마 같은 그런 친절함을 베풀 수 있고 그런 인간미가 느껴지는 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사 초짜 시절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손님들을 많이 응대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가던 그 식당의 첫 번째 사장님, 그 사장님의 친절이 정말 진정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친절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친절함이 20대, 30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친절함이에요. 제가 아무리 따라한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거고 어떤 30대 분이 그런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의 그 40대 사장님의 친절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0대 이상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강점입니다. 간혹 제가 어떤 매장에 가보면 40대 이상이시고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손님들한테 응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친절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그 가게만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대 이상의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자기 고유만의 색깔을 가지고 응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손님들의 어떤 인상에 깊이 박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같은 30대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스킬이거든요. 스킬이라고 하기보다는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것들이겠죠. 반대로 20대나 30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활동성이 있고 쾌활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40대 이상이신 분들하고는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시면 훨씬 더 진솔된 인간미가 느껴지게끔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어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말 얼토당토한 사건들도 많고 버릇없는 예의 없는 20대나 30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 사실 그들도 다 부모님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던하게 응대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친근하고 인간미 있게 응대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전자입니다. 저는 모던하게 응대를 하는 그런 식당이 훨씬 더 편하고 다시 가고 싶고 그런 매장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저도 30대이기 때문이고 그냥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과도한 인간미나 과도한 친절은 그 매장이 부담스러워서 가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사람, 모던한 걸 좋아하고 내가 지불한 만큼의 음식을 먹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적당한 인간미, 그리고 정말 40대 이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미를 느낀다면 그 식당이 원탑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백반집이 저한테는 원픽입니다. 원탑이에요. 와이프도 인정을 했습니다. 가장 편하고 서슴없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밑반찬들도 일반적인 그냥 밑반찬들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스페셜 밑반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밑반찬들인데 사장님의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다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면은 계란 후라이를 서비스로 주시는데 이게 서비스인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 건지 지금 이제 잘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매번 주시고 계셔서 가끔 가면은 자리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점심시간 때 뭐 아저씨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택시 기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사 식당도 아닌데 택시 기사분들 그 다음에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엄청 북적북적하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가서 앉아서 먹는데 별 크게 불만이 없어요.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크게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쁜 걸 충분히 아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모던한 식당이나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데 좀 진짜 FM대로 하는 데 가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저한테 응대를 제대로 안 해
해주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손님들한테 즉각 응대를 해주는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유독 그 백반 식당의 사장님은 그냥 조금 기다려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좀 오래 기다리게 되면. 그런데 그냥 그런 컴플레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인간미가 저한테는 전해졌습니다. 4, 50대 자영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러실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은 뭐 SNS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케팅 수단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도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힘을 가지셔도 되는 게 그 나이대만의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항상 느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장사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저도 그런 인간미를 많이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가는 방식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몸에 배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아무나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런 인간미가 펄펄 흘러넘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4, 50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자식 대하듯이, 하지만 조금은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조금만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시면 정말 단골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푸근한 인상의 사장님을 좋아하시는 고정 팬들도 저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꼭 힘내셔서 그 나이대만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리셔서 가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사 건프로였고요. 오늘 마감하고 나서 잠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